장군. 예. 장군은 사천 쪽을 맡아주시오. 여기요. 명심하겠소이다. 난 정기룡이요. 싸웁시다.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오이다. 그래야죠. 정암진과 의령에서 패전이 있었소이다. 도원수께서 호남으로 가시면서 외적은 수가 많으니 일단 성을 비웠다가 후위를 도모하자는 말씀이 계셨소이다. 그 무슨 당차하는 소리! 호남은 곡창이니 우리나라의 근본이요. 진주는 실로 호남의 방패인데 진주를 지키지 못하면 곧 호남을 외적에게 내주는 꼴인데 어찌하여 그런 막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오? 저는 다만 도원수 대감의 말씀을 전할 뿐. 자, 갑시다. 예, 서둘러 주시오. 외원군이 온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. 아니 뭐요? 부청병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명나라 병사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오. 무운을 비우이다 장군. 함께 싸우지 못하는 이 마음 찌끗듯이 아프고요. 고맙소.